로드 시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빈당을 만들었지. 이상계엄을 선포하겠습니다. 회장! 우리도 왔어! 왜? 살상 무기 발포를 허가. 우병살인 사건은 현 경찰청장을 겨냥한 어복성 살인 사건으로. 형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. 안녕하세요. 이영구.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. 제왕절개. 엄마 아팠어요. 내 머리 커서. 이 상태 왜 이래 이거? 뭐 필요한 게 있어? 이영구 딸 예슬 보고 싶어요. 병진이 어쩔 거예요. 오! 고마워요. 여기는 학교예요. 학교. 학교 아니야. 감옥. 다 나쁜 사람들. 형님 이거 아닙니다. 이러다가 걸리면은 암묵주에 들썩거리고 다 날아간다니까. 와 예쁘다.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. 우리 몸소리 크면 연예인이나 모델 시킬까봐. 애기가 웃기게 생겼어요. 사람이 지나치게 솔직해. 미안해요. 대체 주세요. 방콕에서 1박, 북에서 3박, 4박 5일을 결혼식에 못 오게 할 건 뭐니? 우리한테 냄새나? 개인 냄새? 그런 뜻 아니란 거 알면서 왜 그래? 치워라, 치워라. 적어도 1년은 살다 헤어져야 의심 안 받지 않을까? 자기야, 이따 봐. 잘 자라. 이상한 커플 진짜. 엄마 손 봐봐. 어? 언니. 지금 나가는 거냐? 들어오는 거냐? 위장 결혼 이거 쉽지 않아. 어떻게 된 거냐고? 나 모르는 일이야. 들킨 적도 없냐고? 사부님 해결하자. 엄마! 하루라도 빨리 결혼 파트 낸다. Everybody congratulations. ในอนาคตอันใกล้นี้ด้วยเทคโนโลยีนาโนจะพัฒนานาโนชิปให้สามารถควบคุมความรู้สึกได้ด้วยตนเองโดยจะควบคุมและถ่ายเทนาโนชิปเข้าไปในสมองมนุษย์ทุกคนเมืองยูโดจะเกิดขึ้นกลายเป็นโลกในอุดมคติที่ไม่มีความโกรธความเศร้าและสงครามคริสต์ศักราช2085ประชาชนเมืองยูโดซึ่งไร้ความรู้สึกจะกลับกลายเป็นอมนุษย์เนื่องด้วยอำนาจของกบฏทำให้เมืองเกิดวิกฤตอย่างช้าผู้บุกรุกกำลังมุ่งหน้ามาที่เมนคอมพิวเตอร์เพื่อรักษาการออกมาปฏิบัติหน้าที่